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노즐들은 다 무슨 노즐일까요? 예, 회전 노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터보 드릴, 원래 명칭은 이제 로토 드릴 노즐입니다. 로토가 회전하는 노즐인데, 이제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또 다른 게 있지만, 일단은 제가 자주 쓰는 걸 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오늘도 이제 자체 제작한 파리 노즐을 이제 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 아까 제가 오늘 일하느라고 이제 끝나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원래 예전부터 이 로토 드릴을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영상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사마다 이 로토의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토라는 거는 사실은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그래서 저같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저는 이거 두 번째 ENG 노즐, 이제 터보 드릴 두 번째 노즐이고, 첫 번째 노즐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 오늘도 이거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회사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건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엄연한 제조사에서 사용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시간.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용해본 로토 드릴 중에 일단 파워도 중요하고, 일단 각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내구성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수리는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장 주력으로 썼었죠. 보시다시피 이제 리퍼 노즐입니다. 오늘 드디어 또새 걸로 개시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차피 수리를 해서 다시 쓰려고 하다가 오늘 이제 현장에서 급한 마음에 써야 돼서 웬만한 새 거를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산, 우리 일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요 앞에 보이는 요런 아답터, 요런 이 물구녕, 물라인,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예전에 많이 썼었죠. 제가 13마력 때 거의 다 이걸로 뚫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아. 회사마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이거 먼저 제가 많이 썼던 ENG 거. 스위스 로토 드릴. 요거는 어떤 노즐을 로토 드릴 노즐이 이건 간에 ENG 거는 다 똑같아요. 이게 방식이 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이 물라인이 들어가면서 이게 각도를 줘요. 일단 물이 각도로 회오리를 치고 그다음 요 안에 요게 이제 핵심인 이 로토죠. 근데 자, 제가 ENG 터보 드릴 노즐도 스위스에 수리를 보냈던 최초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얘도 그랬고, 로토 드릴 노즐, 터보 드릴 말고 로토 드릴도 제가 이미 수리를 세 번이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 보시면 이제 ENG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로토가 세라믹이 아니고 요거 앞에 물줄기 나가는 건지 세라믹인데, 요게 플라스틱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회전에 막돌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돌면 여기가 마모가 돼요. 예, 마모가 여기가 이게 수명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파워는 좋은데,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써야 될 때, 써야 될 때,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좀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일반 노즐처럼 쓰다 보면, 우리 일반 노즐들도요, 이런 노즐 팁들도 오래 쓰면 구멍이 넓어져요. 예, 점점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이제 백업이 이제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점 물줄기가 세지면서 이 전방 타격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즐 자체도 사실은 다 소모성인데, 이거를 일반 이제 세라믹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라믹 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달라지고 내구성도 이제 거기서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ENG 터보 드릴은 이렇게 있고, 두 개 회사가 이제 비슷한데, 어쨌든 이 로토 드릴의 생명은 로토예요. 로토 레구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썼던 리퍼 4분의 1인데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리를 해야 할 리퍼,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노즐을 돌리기 전에 요렇게 잡고 이 전방에 나오는 물줄기 회전을 하는지, 후방은 또 제대로 물줄기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노즐을,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한 번씩 다 노토로 드리는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보관도 중요합니다. 보관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노즐을 박스에다 넣고 보관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건 어차피 물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척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박스에 넣게 되면 이 습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노토도 그렇고 이 노즐 자체가 잘 막힙니다. 막히고 녹슬고 녹나고, 그래서 항상 이 물 안에 노즐 안에 들어가는 이 물들은 다 빼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노즐 다이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이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일단 노즐을 사용하고 나면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세척도 해줘야 되고. 자, 보려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를 풀어볼게요. 어차피 이제 수리 키트가 있는데, 수리 키트를 보면서 어디가 마모가 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ENG 거랑 또 특성이 달라요. 예, 또 방법도 틀리고. 이렇게 열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방식이 뭐가 다르냐면, ENG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렇게 이제 각도를 줘서 물줄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옆으로 나옵니다. 물이, 예, 네. 물이 옆으로 나와서 와류를 만들어요. 와류를 만들어서 와류를 만드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각도가 있게 있어서 회전을 주는 와류를 만들고, 리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여기서 이제 와류를 만들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많이 다뤘죠. 엄청 다뤘죠. 이게 지금 손으로 느껴져요. 예, 지금 보면 새 거랑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다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 방식이 틀려요. 이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일단 모양 자체가 지금 이 모양이어야 되는데 다 달아가지고, 예, 다 달았어요. 예, 여기가 다 달았어. 회전을 하면서, 여기 지금 현재 이 지금 로토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요게 서로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물줄기가 여기 로토에 노즐 구멍으로만 물이 나가야 돼요. 요길로만 물이 나가야 돼요. 그 옆으로 물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죠. 꼭 물줄기가 요기를 통해서 요길로만 나가야 됩니다. 요길로 통해서 일로만 나가야 돼요. 이 주변에 다른 라인으로 물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있죠.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 로또가 여기 딱 물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안에서. 그러면 각도가. 그래서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로또의 이 모양에 따라서 각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 요거가 이게 맞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회전하면 여기가 닳아요. 현재 이 노즐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구멍이 넓어진 거예요, 여기가 다 마모돼서 찢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가 일로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네, 주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에 타격,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부터 계속 돌리는데, 뭔가 희연찮더라고요. 그래서, 분해를 해서 확인도 했고, 물 나가는 걸 보니까, 여기가 딱 문제점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수리를 할 건데, 이거 나중에 뭐, 그냥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라서, 이 로또, 요거는 다 소모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노즐을 한번 사면 그냥 그게 평생 쓰는 줄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 노즐 자체는 회전 노즐이든 뭐든 간에 일반 우리 그냥, 일반 노즐들도 다 마모가 돼요. 이 물로 돌도 자르고, 쇠도 자르고 다 하는데 이게 뭐안 닳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돌려. 돌면, 이게 닳아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전방, 이 물줄기가 나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분수처럼 나오는 거야, 전방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각자 이런 회사마다 이 로또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 방식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리퍼잖아요? 이 노즐 자체가, 이게, 다이나플렉스? 아니, 다이나플렉스래. 아, 나 갑자기, 하드라플렉스. 예. 아무튼, 요 회사의, 노즐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이제, 호주의, 다이렉히트사의, 노즐입니다. 얘도 지금,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이제, AS가 필요로 할 때가 온것 같아. 예, 얘도. 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자, 이게 보시면, 좀 비슷해요. 예. 근데 얘는 이제 여기가 달아. 이제 보시면 방식이 이제 얘는 여기가 달아. 요게 소모성이, 요게 소모 부품이 요거. 예? 모양이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흡사하기보다는 거의 똑같죠. 자, 요거 보세요. 보세요. 완전 똑같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카피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카피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카피를 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만들면 뭐 괜찮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드라플렉스의 리퍼 노즐이고, 여기는 이제 다이렉트사의 이제 히트 노즐인데 똑같죠. 예, 요것도 똑같고. 왜 똑같을까요? 예. 아무튼 여기 회사가 원조랍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퍼 노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회사도 역사가 좀 길어요. 이 다이렉트사가 원래 원조랍니다. 원조인데 이 리퍼가 카피를 했대요. 아, 그래서 카피를 해서 만든 거랍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더 작고 강하게 만들었죠. 리퍼가 이래요. 뭐 카피를 할수 있어요. 모방도 할수 있고 더 좋게 더 성능이 더 좋게 이렇게 카피를 해서 나온다면 어차피 선택은 우리 같이 이제 오너들이 하는 거니까. 좋은 노즐이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이게 회전이 잘안 하거나 그러면 이물질이 끼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막혔는지 요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노즐들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지금 노즐도 구멍이 지금 딱 육안으로 봐도요. 육안으로 봐도 지금 뭐 육안으로 봐도 지금 구멍이 다 틀려요. 그만큼 이제 그 계속 물로 마모가 된 거예요. 이 세라믹도 마모가 됩니다. 지금 이 눈으로만 현재의 눈으로만 봐도 지금 구멍 자체가 사이즈가 다 틀려. 눈으로만 봐도. 예.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이런 거예요. 노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350바 걸렸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압력이 걸리는 백압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노즐 팁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노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원래 새 것때 딱 걸어보면 알아요. 이 똑같은 노즐도 걸어보면 이 지금 새 거니까 정상적인 압력이 딱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자꾸 노즐이 압력이 떨어져. 힘도 휘마리가 없고.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후방으로 이제 물줄기가 뒤로 빠지다 보니까 전방이 약해지는 거죠. 이런 이제 로토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으로 가야 물량이 후방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힘을 못 씁니다. 아무튼 이런 노즐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될수 있으면 로토드릴 같은 경우에는 회전 노즐도 그렇고, 소방수를 절대 쓰지 마세요. 소방수 사용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지하수조차도 저는 잘안 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소방수가 답답하다고 물 빨리 받아야 된다고 소방수를 많이 쓰시는데, 소방수 쓰시는 분들이 펌프도 많이 망가지고 노즐들도 빨리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소방수를 쓰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데 중국산 노즐이에요. 보면은 거의 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만든 게 얘는 간단해. 중국 애들 얘 간단해요. 얘도 어차피 여기 세라믹이고 이 물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야. 예, 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갖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아무튼 뭐 중국산도 뭐 용이하게 뭐 이렇게 뭐 그렇듯 쓰는 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만. 아, 그리고 또 하는 가지. 이거는 이제 ENG 거고, ENG 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ENG 터보 드릴 보여드리고, 이게 되게 물량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보시면 얘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양쪽 안쪽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뚫었어요. 드릴로 여기 뚫고 해가지고 여기가 물라인이 저항이 많이 생겨요. 로스가 요렇게 뚫고 요렇게 뚫은 거예요, 물라인을. 그래서 여기서 만나, 여기에서 저항이 걸려. 그래서 요걸로 쓸 때랑 이번에 이제 아빠선 형님께서 만드신 요걸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보면 이 물라인 자체가 정말 틀립니다. 예, 로스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노즐을 걸어도요, 이 물라인에 따라서 걸리는 압력이 달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보시면 ENG도 여기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구멍을 여기다가 타각을 해서 이게 뚫었죠. 예. 근데 이 중국산은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었어요. 근데 이거에다가 똑같은 노즐인데도 요거에 걸 때랑은 한 압력 차이가 한 20, 30바 차이 납니다. 그만큼 얘는 로스가 있는 거예요. 예. 보면은 구멍도 조만한 데다가 서로 약기 쪽에서 뚫다 보니까 제대로 여기가 물라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유속의 흐름의 라인이 노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로토드릴 노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오버해서 쓰시면 어차피 오버홀 해가지고요, 수리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뭐새 거를 구입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노즐 팁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할 때마다 이제 물구녕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제 우리가 늘 사용하던 압력에서 떨어질 때는 한번 노즐 팁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노즐 팁만 따로 판매를 하니까, 왜냐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힘이 뒤로 많이 빠지니까 추진력은 좋을지 몰라도 이제 전방 파괴력은 없는 거죠. 얘도 지금 많이 그래요. 현재 많이 쓰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지금 이제 전화해서 노즐 팁을 좀 다시 받아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눈으로 봐도 지금 구멍이 틀려. 예, 다세 개가 모양이.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쪽으로 계속 나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즐들이라는 것도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노즐을 한 가지를 계속 쓰기보다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저렴한 노즐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으로 꼭 한두 개씩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정말 써야 될때 노즐이 없으면 정말 일할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갖고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예. 아, 이쪽이구나, 모양이.
그래서 노트 드릴은 그 안에 요거 각도 회전 이런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마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 키트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노즐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 로터의 재질 따라 또 결정이 되고. 그래서 ENG 거가 좀 아쉬움이 좀 마모가 좀잘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지금 ENG 노즐 같은 경우에는 좀 아껴서 쓰고 있어요. 예. 아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써야 될 때. 예. 왜냐면 정말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써야 될 때만 쓰거든요, 요즘은. 예, 아껴뒀다가 비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요즘은 뭐 이렇게 히트나 리퍼를 거의 메인으로 쓰다 보니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모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특수 노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하는데 속이 시원해요. 빨리빨리 끝나고. 저는 막 아유 뭐 작업을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노즐보다는 이런 특수한 노즐들을 써서 빨리 작업을 빨리 끝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이렇게 빨리 마모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런 로또 회전 노즐들은 유지를 하면서 쓰는 겁니다. 보수를 하면서 영원하게 그냥 한번 샀으면 그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성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능도 낮아지고, 안에 부속도 마모가 되고, 교체를 해줘야 되고, 노즐 팁들도 점점점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방으로 가는 물줄기가 점점점 약해져서, 정말, 그 노즐의 특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많이 했으면, 차라리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시던지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였습니다.